초록회 멤버들이랑 같이 여러분들 그 와 그 마음을 정성껏 다들 모아가지고 금액은 300만 원 맞나요? 네, 네. 300만 원을 칭해서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우리 사모님 우리 사모님 조금이나마 힘이 되시고 또 자제분 또 훌륭한 사람으로 또 이렇게 키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기 우리, 제가 인사를 드릴 거예요. 여기 우리 강태성 위원장, 고 강태성 위원장 사모님이시고요. 네, 네. 그리고 네. 여기 우리 또 초록회 네. 회장님이시고 굉장히 공로가 컸어요. 이번에 다 예, 다 저기 하셨고 왜냐면은 예. 직접 만드셨어요. 후원회를 채우시고 모자란 거 채우시고 그리고 또 이제 초록회 그 장학회를 만드신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장학회 회장님이시고 그리고 여기 또 이번에도 같이 또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금명수 저기 고모님이시고요. 네. 초록회 금명수 저기 고모님이시고 여기 초록회에 이명자 고모님이시고요. 네, 구리꾼, 네. 예, 예, 구리하시는 분. 저는 경기도 여성위원장 김서인입니다. 예. 아, 우리 위원장님, 예.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우리 오늘 이제 장학청서 이거 전달하는 거는, 예. 이 당원들이 아닌 외부의 사람들, 우리 공화당에 입당은 안 하셨지만, 공화당이 아직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던 분들한테 이제 공금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도 이런 사업을 좀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17반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일단 돌아가시고부터 뭔가 해야 되겠다. 일단 진짜 제가 아는 그 위원장님은 말씀도 저는 많이 안 해봤어요. 근데 항시 반듯하고 말씀도 많이 없으시고. 진정하게 나 이 모습만 사실 모르니까 위원장이니까 조금 이야기는 나눠봤지만 이렇게 친하다는 이런것도 아니고 언제든지 시원하게 그 모습에 지금도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일단은 우리 이제 저렇게 부모님들 뭐 또 공동위원장님하고 한 20% 정도의 돈을 받았어요. 받고 나머지는 그냥 공사 장학금을 한다니까 보내주신 분들 일반인들 투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 예. 너무 큰 다들 어려우시고 또 대학들 경제도 어렵고 한데 지금 앞으로도 이러한 그 어떤 장학 사업 이런 부분들은 계속 초록회 이동을 하실 건지 앞으로 계획은 예, 저 안 하는 겁니다. 아니요, 아니고요. 아, 근데 왜냐면은 이제 이번에 첫회 이제 이미 발판으로 삼아서 이제 계속 이번에도 굉장히 힘드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위원장님한테 그랬어요. 그냥 위원장님이 그냥 그 우리 당원들한테 받는 게 아니고 위원장님 지인들한테 후원을 받는 거니까 누구만 듣지 말고 그냥 단독으로 진행하세요. 제가 계속 그랬어요.
그래갖고 또 금명수 또 이제 부모님이 또 저한테 또 이것저것 물어보셔갖고 또 제가 또 네, 또 그런 예 이런 말씀을 맞는 대로 예, 또 많이 조언을 받고 또 이제 두 분이서 또 통화도 하시고 해갖고 이 계기로 해갖고 이제 장학사회를 이제 번창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위원장님으로 우리 위원장님한테 힘을 실어서 예, 위원장님한테 힘을 실어갖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 번창하는 장학회를 만들겠습니다. 아, 네. 네, 와, 축하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한테 오늘 주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왜 제가 장학, 이거를 계획을 했냐면, 그분이 꾸준하게 애호를 많이 해주시는데, 그분이 5.16 장학생 장학금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에 엄청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많이 도와주셔요. 그래서 저도 저분들을 이렇게 제 힘 잘하는 대로 이제 일반인들한테도 이거는 장학 이거 부분이니까 받아가지고 젊은이들이 조금 어려운 분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싶었는데 또 우리 당이 좀 어려우니까 또 여러 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이 끝내고 싶어요, 사실은. 아, 근데 예, 마음을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여러 가지 당의 재정적인 어려운 분들이 당원들도 어렵고 그러는데 정말 뜻깊은 일을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당원들 가슴속이나 또 보수 우파 분들에게 좀 알려지고 또 5.16과 연결되는 것에서 5.16 장학금 받으신 분들하고 그분들이 뜻을 모았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모님 굉장히 힘드실 텐데 뜻밖의 일을 당하셔가지고 또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분인데 다들 마음 써주셨고 여기까지 응원 주셔가지고 아이들도 열심히 살아서 잘 키우고 저도 이런 자리 만들어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 왜냐면은 예, 초록회하고 우리 그 저기 장학회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리고 예, 초록회는 단독으로 그냥 외부인한테 이제 후원을 받아서 장학회를 하는 거고요. 초록회는 우리 당원들 그 이제 물건을 예, 직거래 해갖고 이게 판매해갖고 그 수익금을 만드는 거는 초록회입니다. 그래서 초록회하고 이 장학회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이거 혼동하시면 안 돼요. 예. 이게 뭐 당이 어려운데 왜 그런 거 해서 뭐 당이 안 주냐. 이거는 네, 별개이기 때문에 절대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 김정은 위원장님도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이것을 조용히 좀 일을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부득이하게 아까 유튜브도 안 찍으려고 했었는데 우리 당원님들 지금 뭐 100여 명 가까이 갑자기 들어오셨는데 여러분들 당의 어려운 사정과 상관없이 뭐 저렇게 해서 주관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뜻이 있는 분들이 17반 이렇게 한 분들이니까 우리가 박수 이렇게 보내 응원하고 격려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거 훌륭하신 분들 연결 한 번 받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